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런 운에서 부부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혼하거나 아니면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경우 어떤 띠들이 어떤 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하기에 앞서 과연 이러한 띠들이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정말 부부가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 정말 부부가 이혼을 하느냐, 혹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바람을 피우느냐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한번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띠들은 이런 대운이 들어왔을 때 부부 문제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여성들 사주에서, 특히 여성들 사주에서 이런 운의 흐름을 탈때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입니다. 여명. 여성들 사주에서. 남성들의 비율은 여명, 여성들이 약 80%라면 남성들은 한 30% 해당이 됩니다. 10명당 8명꼴,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는 3명꼴. 자, 용띠가 있습니다. 용띠가 있는데 이 용띠들이 46년생, 58년생, 40년생, 52년생, 64년생, 76년생, 88년생, 이게 용띠. 용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여성들, 어떤 시기에 가장 부부 문제에서 어느 대운에서 힘들고 어려운 운을 맞이하느냐? 사주에서 자대운이 들어올 때, 용띠들은 자대운이 들어올 때 배우자 문제, 그러니까 이혼 문제나 아니면은 별거죠, 별거. 상대에 대한 것이 실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바람을 피운다는 거죠. 바람 피우는 거지. 바람. 용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대운에 들어왔을 때 보편적으로 사주에서 자대운이 들어올 때 이혼 문제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용띠가 자대운이 들어올 때, 자대운이 들어올 때이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띠가 여성들로 호랑이띠가 오대운이 들어올 때 호랑이띠가 오대운이 들어올 때 10중 8구 여성들 대부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여성들은 더욱더 강하다는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다. 이 시기에 바람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바람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에서 배우자가 호랑이띠인데 내 아내가 호랑이띠고 내 신랑이 호랑이띠인데 오대운이 들어올 때 보편적으로 이런 기운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부부 문제에서 생채가 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호랑이띠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 혹시 호랑이띠 중에서 오대운에 진한 사람들, 견고한 사람들, 용띠 중에서 자대운이 견고한 사람들, 이 대운에서 한번 여성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때 누군가를 만났구나.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났구나. 이렇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 만났다면 이때 굉장히 아플 것이다. 여성들 굉장히 아파요. 몸이 아파요. 안 만났다면 뭐냐? 굉장히 아프고 배우자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 문제로 나는 바람 안 피었어 하는 사람들, 그는 당신 아팠을 것이다. 몸이 굉장히 좋지 않다. 홀로 있다. 홀로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이 대운이 들 때 조금 활발하고 눌루랄라 거침없이 이런 부분을 바람을 피우고자 하는 성향을 발휘합니다. 나무가 여름철을 맞이해서 활짝 자기의 기운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띠가 있습니다. 소띠. 소띠. 소띠가 여성들 소띠가 대운에서 유대운이 들어올 때 유대운이 들어올 때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생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소띠. 소띠들이 잘 피우지는 않는데 어떤 어려움에서 좀 참고 견디는 힘이 있는데 유대운만 들어오면 뭐냐 배우자 문제를 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남편만 보면 싫다는 걸 이야기해. 남편만 보기만 해도 싫다는 걸. 희한하게 소띠가 유대운이 들면 싫어집니다. 배우자 문제 되는 것이. 그래서 이때 소띠가 이 유대운이 들면 굉장히 우울지수가 많아집니다. 우울지수가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해요.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해요. 여기는 눌러달라 좀 나가는데 이 특히 여기하고 여기는 뭐냐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소갈이 우울지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운에 들어왔으니 그렇다는 거죠. 머리가 지끈지끈 항상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이 대운 이 띠가 이 대운만 들어오면 왜 그런지 명리학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논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길어서 제가 어쨌든 이런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봐라 이걸 얘기죠. 내 배우자가 이런 운띠인데 이런 대운에 들어올 때는 아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얘기죠. 만약에 뱀띠가 있다. 뱀띠가. 뱀띠가 혹시라도 뱀띠가 미대운이 돌 때 이런 사람들이 이 미래운 들 때는 어떤 부분이냐 머리가 아픈데 이게 상속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아닌 초창 문서 부동산에는 좋은 기운을 맞이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볼 필요인데 이것은 밝은 기운인데 여기는 굉장히 우울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양띠가 있습니다. 양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띠, 이게 지금 여기 양띠. 이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여성들, 얘는 건토답니다. 푸석푸석한 여기 있죠. 얘만 두르면, 도화살만 두르면, 묘대운만 두르면, 이 묘대운이 두르면 여성들 이때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죠. 이때 이 양띠는 묘대운이 두르면 정말 남편이 싫어집니다. 남편이. 이 대운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싫어집니다. 그래서 양띠든 이 묘대운이 들어올 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고 서로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부부가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자영업을 하실 때 내 아내가 이런 띠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이 대운이 들어와 있다면 함께 장사하면서 돈은 만약에 벌어도 몸은 한쪽은 망가진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나 돈 벌기는 거의 힘들다. 함께 한다면 정말 부부 갈등이 많다 이걸 이야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울 것이다. 감정 대립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이 묘대운에 있는 사람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여성들 이 시기는 정말 남편과의 관계가 싫어진다 이걸 얘기죠. 얘가 들어와서 양띠에게 얘가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기존에 있는 배우자는 싫어진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진 용띠 호랑이띠
소띠, 양띠, 이 사람들은 이런 대운이 들어올 때 여성들은 10명 중 8명 정도가 8할 정도가 배우자 몸짓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남자들은 10명당 3명 정도 3명꼴에서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뭐냐, 남자는 이 시기를 이런 띠가 이런 운이 들어오면 바람을 피우더라도 즐기면서 힘들어하면서 피우는 것이 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차이점은 뭐냐, 이 대운이 들어오면 이 띠들이 이 대운이 들어오면 여성들은 남편이 싫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취하는데, 남자들은 아내가 싫어서 하는 것이라 자신의 욕망을 갖고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남자를 일단 빼버리고 여성들이 이 시기에 들어오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 심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왜 고통스러워? 남편만 보면 화딱지가 나니까, 남편만 보면 짜증이 나니까 너무나 싫고, 그걸 계속 보고 있자니 화병이 생기니까 이런 띠들이 이런 대원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혹시 당사자가 이렇다면, 아 내가 이 운에서 이렇구나 참고하면 되고, 내 배우자가 이런 운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좀 남편의 노릇서 아내에게 잘해줘도, 아 저 사람이 지금은 나는 내가 잘해줘도 싫어하는구나 이걸 참고하면서 그 시기를 어쨌든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혼 문제 혹은 배우자 문제에서 가장 심하게 배우자 갈등을 겪고, 남편만 보면, 여성들은 남편만 보면 정말 싫어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그로 인해서 몸이 많이 망가지는 시기가 이 대운이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시기에 잘 참고 견딘 사람들, 여성들은 속병을 많이 얻습니다. 소가리를 대부분이. 그런데 딱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0명당 2명 정도 아닌 그 100명당 20명, 10명당 2명이 이걸 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부가 서로가 상황에 의해서 주말부부 떨어져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쪽같이 이런 악재를 피해버립니다. 정말 그것은 하늘의 도와서 자기도 모르게 일하다가 주말 부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 띠들이, 여성들이 이 띠들일 때 이 운에 들 때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속 있거나 주말 부부를 하게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게 된다면 고통은 반드시 겪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명당 8명 정도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